한서 씨가 얘기하실래요? 하나를 중계 발표할 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핑크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살게 됐어요. 저 그럼 이제 불러옵니다. 네. 뭐예요? 앉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라.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재 커플을 공개 열애를 했는데 현석 기도 언제까지 존버해야 되나? 그만해! 만약에 그만하라 한다면 그럼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청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의 엔딩이 샌드엔딩이건 해피엔딩이건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놈의 드라마가 엔딩을 안 보여줘. 그쵸. 중간에서 끊었어. 그쵸. 와 이거 사람 미치는 거거든. 이거 진짜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원성이 자잘해요. 동떡코인 존버한다. 이미 지금 저기 전재산 묻은 사람이 있어요. 동떡코인 댓글을 보니까 진짜로 사귀라고까지는 저희가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 방송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은 다 할 거죠. 네. 방송인으로서 다 할 의무가 있죠. 그럼요. 자, 방송인들의 최고의 콘텐츠 중에 하나 뭐예요? 위험 메리드. 결혼했어. 본거 콘텐츠 한번 갑시다. 네. 유튜브 최초! 커플이 아닌데 동거를 하는 동거 콘텐츠. 동거를. 아니 근데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닌데 사실 우결이라는 게 뭐 그러면은 우리 결혼했을 때는 지상파에서 이제 한 거죠. 우리는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죠. 네.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작정이 세야 돼요. 네. 우리 파워에서 이렇게 갑자기 진짜 이제 거기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이제 2021년이라서 일단 결혼을 20년도에 해야지 파워가 할 수 있어요. 21년도 콘텐츠고 뭐 할 수 있어? 둘은 좀 아니 몸 남아나 있어? 아니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파티 살려고 건강하지 않잖아. 그런 거 아니 숙소를 이제 잡아놨어요. 벌써 이제 계약을 진짜요? 계약을 벌써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보자면은 이제 기동 씨가 엘리나 씨랑도 이제 합방을 했고 유미 씨랑도 합방을 했죠. 네. 자 거기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댓글을 보면 이제 현서 씨. 아 잠깐만요. 팩트로 댓글 한번 볼게요. 형 혼자서 연애하면 점점 형은 솔로일 때가 제일 멋있어. 그래. 자 그거 잊지 마요 이거는. 그 말은 즉슨 현서 씨랑 사귀지 않는 이상 솔로인 게 낫다. 저는 못 살아요 얘랑. 전 이런 애랑 못 살아. 저기요! 저기요! 자, 제가 예뻐요, 이분이 예뻐요. 저기요! 웃기지 마, 엔딩. 제가 예뻐요, 얘가 예뻐요. 당연히. 우와. 왜? 빨리. 하나, 둘, 셋. 찍으세요. 하나, 둘, 셋. 한테 빨리 고백하세요. 그럼 러브하우스가 아니라 러브핫도그가 되어 있었지. 저거 맞지. 현수님이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현수 누나 이거 보지만 점점 동또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쵸. 어쩌면 동또는 이미 사귀는데 제재 조회수 떨어질 때쯤 터뜨리려고 아껴 맞네. 아니 컨텐츠를 저런 거예요. 회의를 안 하고 이렇게 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요. 지금 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너무 막 무슨 사귀지도 않아요. 같이 억지! 제 생각에는 강제의 정재열이 같이 앉으면 좀 안됩니다. 이렇게 될 거 같이 앉으면 안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그럼 넷이 사는 걸로 하고. 맞아요. 야, 아무래도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불쌍하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저 완전히 싫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박현서, 권기동이 같이 사는 걸 더 보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강제이, 정재열이 같이 사는 걸 더 보고 싶을까요? 지금은 누가 보래도 제재예요. 제재의 달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권기동, 박현서가 산다? 심지어 사기도 안 돼. 이건 시청자를 물어보기만 하네. 오늘 같이 살지 않으면 콘텐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합니까? 동의한대요. 아까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서 하나씩 쓰겠습니다. 사연 하나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거 동의 안 하면 30kg 빼겠습니다. 아 그럼 제 20kg 되겠어요? 죽어요. 목적이니까 30kg 빼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어 글씨도 바꿨어. 야 웃긴다. 또 웃기려고 한다. 또 웃긴다. 한번 뻑. 자기고라는 사인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네 분이 다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와 갑자기 뭐지 이게? 그러면 저는 에어비앤비 계약하러 가야 돼서 하겠습니다. 아 나 웃겼어. 뭐 사겨라, 뭐 존버. 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PD까지 존버를 해버리니까, 심지어 정재열까지 존버를 해버리니까 시청자분들의 뜻을 따르자. 근데 안 사귀는 걸 사귄다고 뻥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시청자들의 하자. 뭐. 근데 저희만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너무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현서가 또 너무 그래서 네. 이제 재열 제이랑 함께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동거인들 한번 입장해 주시죠. 정말 다 똑같네요. 각자가 다 똑같네요. 가족사진 한번 찍죠 이렇게. 가족사진인가요? 아직 너무 네. 제 생각에 너무 자극적이게 말고 그냥 한번 그냥 재밌게 진짜? 넷이 있으면 재밌어. 야 뭐야! 아, 동거한 기념을 한번 손 한번 잡으세요 이렇게. 아이 그럼 아~ 억지로 또 하지 맙시다. 어깨동무라도 한번 하세요. 어깨동무도 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 아 이거 뭐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동거인들끼리 화이팅이나 한번 합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살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잘 살아봐요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삽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처음부터 안 맞잖아요.